여기 풀밭 좀 봐요. 이탈리안 그라스인데 이게 염소들이 안 찍어 안 뜯어 먹어서 이렇게 사람 키만 하지 않았어요. 아 이거 이게 저 아랫밭에 염소 두 마리는 어디 갔어요? 다 있어요? 이거 풀 좀 봐요. 초지가 아주 풍성하죠. 염소가 이제 아랫밭에 풀을 다 먹으면 이제 이쪽으로 옮겨줄 거예요. 여기 봐요. 풀이 얼마나 막. 풀이 엄청나죠? 아이고, 이 염소 밥이에요, 다. 저 뒤에 산 밑에까지 우리 땅이에요. 아, 이 이제 사람 드나드는 길만 이렇게 저기 좀 있고. 아, 이 터리, 이 풀이 우리 염소들은 아주 행복한 애들이에요. 이렇게 초지가 좋으니. 우리 행복한 염소들 저기 있네요. 근데 염소가 먹은 자리는 저렇게 푹 꺼지지요. 염소가 안 먹은 데는 이렇게 풀이 길고, 이렇게 길고. 염소가 먹은 자리는 자욱이 나죠. 잔디밭으로 변해버려요. 밀림 숲이 염소가 먹기 시작하면 잔디밭으로 변해. 싹싹 갈가서 잔디밭이 돼버려요. 그러면 이제 옮겨주면 또 그 사이에 풀이 자라고. 그리고 저 염소 새끼가 저기 더우면은 염소장이 지 혼자 가서 누워 있다가 배고프면 와서 지 엄마한테 와서 젖을 먹어요. 아, 젖 먹고 있네요.